저는 사람이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진짜 나름 열심히 살았어요. 82년도에 제가 서울 면목동에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새벽 2시면 일어나서 눈이 오면 교회 마당에서 교인들 마당까지 다 쓰러졌어요. 새벽 기도하다 미끄러질까 봐서. 비가 오면 우산 들고 뛰었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군방 잠사 옷 입고 이 집 저 집 대문 붙잡고 기도하고 다녔어요.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빚잔치 하고 도망가고, 저는 목사인데 애를 잃었어요. 애가 죽고 나니까요, 온통 뒤범벅이 되더라고요. 삶이 왜 뒤범벅이 되냐면, 저희 고향이 전남 영광 홍롱이라고 하는 데예요. 저는 어려서 형 둘이 죽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2대 독자신데 솔직히 말해서 형제들이 계셨었더라고요. 형제분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2대, 저희 아버지가 2대 독자신데 저희 형들이 죽고 동생들이 죽고 이런 걸 봤어요. 저는 어려서 학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취학통지서가 안 나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호적이 없어요. 왜 호적이 없냐면, 형 둘이 죽고 났을 때 무당이 10년 안에 죽는다고 호적이 올리지 마라고 그 형들이 죽고 나니까 저도 죽는 줄 알고 호적이도 안 올렸고 무진장 병치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병원에서 장기 6년 동안 병원에 계셨고 장기 입원하셨고, 저희 어머니는 병원에서 아버지 간호하고 계셨고, 뭐 학교 갈 수 있는 형편 상황도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요, 그런 속에서 살았는데 애가 또 죽고 나니까요, 어려서부터 죽음이라는 게 친숙했는데, 내가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애가 또 죽어버리니까 죽음의 저주가 아직도 대물림되나, 이런 생각이 저를 지배했어요. 자,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간 데마다 돈이 따르고 사람이 따르고 열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똑똑하고 잘났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될 만하면 사고당하고, 될 만하면 문제가 생기고, 앞으로 나고 뒤로 미치고,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지 마. 근데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안 될 것 같아도 되고, 100사람 망한 자리도 그 사람만 가면 열리고, 그 사람만 가면 이상하게 돈이 따르고 사람이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정할 건 하자고요. 복이라는 게 있어요. 노력하고 애써서만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박수 치면서, 축복은 내 것일세. 축복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축복은 내 것일세. 그만. 서울대 상대를 수석으로 나왔어요. 과장되면 과가 안 되고, 중소기업 청장 됐는데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무너지고, 산업은행장이 됐는데
산업은행이 도산할 위기까지 가고 한국은행으로 가니까 IMF가 터졌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누군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장로님이야. 걸찌게 생기기도 잘 생기셨어요. 이름만 되면 알만한 멋진 분이더라고요.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 유명한 목사님 교회 교인이에요. 장로님인데 자기 장로님을 자기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왜 나는 이렇게 안 됩니까? 나만 가면 멀쩡한 기업도 무너집니까? 남이 부실하게 운영해서 나는 여기 자리에 들어온 지 몇 달 안 돼서 국가 부도가 났으니 이제 나는 IMF 전범이라고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 재판을 받게 되면 자기 과거 치적이 다 드러나는 그러면 자기는 무능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매장된대. 국가라는 조직이 무능하대요. 화려한 학력과 경력만 보고 요직 요직으로 발령됐는데 자기는 업적이 없는 거야. 왜 나만 가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김대성 목사를 찾아가면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이건 농담 아니에요. 김대성 목사가 지금 한월산 기도원에서 집회하고 있다. 내가 전화해 주니까 찾아가라. IMF 터지고 나니까요. 한월산 기도원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본당은 아무리 좁혀 들어가도 4천 명 이상 못 들어간대요. 6천 명이 넘는 사람이 오니까 산에서 그 잣나무 숲이라고 하는 그 거기 야외 강당에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인산 이내로 사람들이 밀려들었을 때인데 얼마나 강사 옆으로 사람들이 오고자 하는지 꼭 조폭 같대요. 쫙 그 이상한 덩치들이 제 주변에 이렇게 에워싸서 보쌈 하듯이 이렇게 강당에 올라가고 또 식당 가고 이렇게 하는데 기도원 측에서 저분을 좀 만나달라는 거예요. 싫다고 난 상담을 안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대. 하도 사정을에 우리 기도원에 힘을 주셨던 목사님이 전화 왔다. 나는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그 집회에서 요구해서 제가 할 수 없이 이 본문을 가지고 축복의 원리라는 설교를 했어요. 그분의 운명이 바뀌었다고 해서 저의 삶도 열려지고 바뀌어지는 영향력이 왔어요. 어려운 시기에 제가 남경산 기도원을 인수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사건들이 연루됐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정신 바짝 차리고 참석하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스크는 썼지만 나는 오늘 우리 교인들한테 나는 마스크 안 쓸 테니까 마스크를 안 쓰면 벌금 낸다는데 당신들이 내시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제가 낼게요 그러더라고요. 여기도 알아서 내시면 돼요. 하지만 박수 힘차게세요. 변찮은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에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그만. 안 되는 집안은 안 돼요. 여러분, 케네디 가문의 저주라는 거 아시죠? 케네디 가문. 존 F. 케네디는 천주교인으로 최초로 미국 대통령이 됐어요. 이번에 바이든이 되면 두 번째 기독교 국가에서 천주교인이 되는 거예요. 60년대 젊은이들의 우상이요. 전 세계 사람들의
최고의 인기를 얻은 존 F. 케네디가 멋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여러분 케네디는 총에 맞아 죽고, 알다시피 그 동생 무슨 에드워드 케네디는 심장마비로 죽고, 또 누구는 경비행기 타다 죽고, 누구는 어떻게 죽고, 그 집안이 몰락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왜 그렇게 케네디 가문이 저주를 받았느냐? 어떻게 그렇게 다 사고 나서 그 괜찮은 분들이 다 죽을 수 있냐?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을 없앤 사람이 그분이야. 무슨 소린지 알아요? 그때부터 기독교가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해.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한 번 한 번 하나님이 저주의 잔을 마시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반대로 열려지게 하면 놀랍게 열려지게 돼 있는데, 이 원리를 제가 이번에 설교하려고 합니다. 왜? 저는 저희 형들이 죽고 동생들이 죽고 집안의 죽음의 저주, 공포, 저희 아버님은 술과 노름으로 다 망해가지고 저 어렸을 때 서울로 야밤 도주하셨는데 고생 많이 시켰어요. 저희들 가족 데리고 와서 참 많은 아픔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있어요. 어느 미친놈이 자기 집에 저주가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나는 말할 수 있어요. 왜? 축복으로 바꿨기 때문에. 축복으로 바꿨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180도 바뀌었어요. 박수 치면서 또 축복은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것일세. 아멘. 구세주의 보혈. 축복은 내 것. 힘차게 내 것일세. 축복만은 구세주의 보혈. 서 항상 이기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가? 어떻게 해야 정말 확실하게 축복의 사람이 되느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축복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 몰랐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부지런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생각을 바꾸면 되는 줄 알았어요. 로만 핀센트 필, 로버트 슐러, 지그 지글라, 무슨 카네기, 제가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 달달달 책 다 외웠어요. 헛고생한 거예요. 애가 죽고 나서 모든 게 다 가치관이 바뀌어졌어요. 또 이렇게 죽음의 공포가 내려왔어요, 저한테. 그러다가 제가 애가 죽고 나서 설교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가치관이 이상해지는데 누가 날더러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해답 있지 않냐고. 왜 그렇게 방황하냐고. 내가 그렇게 잘한다는 성경에 내가 뭘 놓쳤나? 그래서 제가 다시 성경을 소리내서 하루에 2시간씩 읽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2시간 이상 계속 성경을 몇 달 읽었는데 무릎을 탁 쳤어요. 그게 처음 보여지더라고요. 처음 보여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제가 이게 적어도 세 번째 이상 왔기 때문에 이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하지 제가 잘 안 해요. 이거.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라고 한번 운명이 바뀌어지는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삶의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라요. 되는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된다니까. 어떤 사람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졌대. 그것도 기적이지. 왜 뒤로 넘어졌는데 앞에 코가 깨져?
근데 어떤 사람은 앞으로 넘어졌는데 돈 주셨대. 되는 사람은 넘어져도 되고 엎어져도 돼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도 안 돼. 부지런해도 안 돼. 노력해도 안 돼. 진짜 하나님의 복이 있다. 먼저 인정하는 사람만 아멘해요. 진짜 하나님의 복이 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그렇게 읽다가 뭐가 보이는 거야. 무릎을 쳤어. 다시 찾아냈어. 여러분 노력하고 애써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복이 있는데 복은 노력하고 애써서 주는 게 아니고 축복권을 가진 하나님의 종의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은 축복권을 가진 하나님의 종의 뭐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그 원리가 성경에 있어. 오늘 민수기 6장을 우리가 폈는데 이제 보세요. 제가 먼저 노아가 있죠. 누구? 이 노아의 기도가 흑인, 백인, 황인을 갈라지죠. 노아가 기도한 대로 흑인, 황인, 백인이 갈라지죠. 창세기 9장에 나오잖아요. 새 아들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낸 놈, 덮어준 놈들이 있죠. 드러낸 놈 함은 너는 저주를 받아 가나안의 조상이 되고 내 아우의 종이 되길 바란다고 그랬죠. 한번 생각해봐요.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셈을 하나님 섬기는 복을 줬고 야벳은 창대하고 부하게 된다고 그랬죠. 인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죠. 함족인 흑인은 같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개만 또 못하게 종으로 살았죠.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면 좀 아는 척라도 해. 인정할 건 하자고. 야벳은 백인들, 백인들은요 창대하고 부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진짜 백인들은 우리보다 더 그래 안 그래요? 창대하고 부하게 살았던 거 인정하잖아요. 황인은 하나님 섬기는 그래 안 그래요? 장자권 줬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노아의 기도 한마디가 인류의 운명을 바꿔버리냐. 그러니까 노아의 기도가 인류의 운명을 바꿨고 그 다음에 또 그냥 계속 같이 이었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사람만 하겠어요. 이삭의 기도를 보자고. 두 번째로 이삭이 백세가 돼가지고 눈이 흐려져갖고 자식들의 얼굴을 분별을 못했어요. 그런 이삭의 기도를 받으려고 아들둘이 전쟁을 하고 부인까지 나서서 집안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 안 그래요? 아버지 기도 받으려고 큰아들이 사냥간 사이에 둘째 아들이 집에서 별미 만들어버리죠. 기억하죠? 그럼 봅시다. 이삭은 거부라고 써있어. 성경 창세기 26장 13절에 이삭은 거부야. 큰 부자야. 그 아버지가 큰 부자인데 그 엄청난 재산을 큰아들 에서가 물려받았어요. 둘째 아들 야곱이 물려받았어요. 누가 물려받았냐고? 에? 야곱 아니에요. 그 많은 재산을 에서가 물려받았어요. 야곱은 개나리 보따리 짊어지고 야밤 도주했어요. 기도받은 것 때문에 자수성가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민족을 이루었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죠. 에서는 칼만 믿고 살다가 비참하게 갔죠. 모든 거 다 야곱에게 뺏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기도가 중요해요? 유산이 중요해요? 예? 그럼 여러분은 삼성 이건희 씨 정도 되면 재산 받을래? 기도 받으려면 뭘 받을래? 왜 기도를 해놓고 웃어? 이 원리를 모르면 평생 남의 다리 긁는 거예요.
평생. 축복권을 그 당시에는 족장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축복권 때문에 운명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또 야곱의 기도를 보자고. 야곱이 열두 조상을 낳았죠. 그래 안 그래요? 큰아들이 루벤이죠. 둘째 아들이 써도 모르나. 셋째가, 넷째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맨 마지막이 베냐민이죠. 열두 조상을 낳았는데 이 열두 조상의 운명이 야곱의 기도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 거 알아요? 우리가 이걸 모르면 평생 신앙생활에 남의 다리 구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야. 정말 축복권을 가진 기도, 그 아버지의 기도대로 바꿔줘요. 큰아들이 루벤이야. 서열상 루벤부터 기도 받으려고 딱 쓰는 거야. 창세기 49장을 펴봐요. 창세기 49장 정신 바짝 차리고 보는 거예요. 자, 창세기 49장 보셨죠? 큰아들 루벤이 기도받는 내용이 3절부터 나오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절 보세요. 야곱이가 루벤을 축복하려고 머리에다 손을 딱 얹었어요. 축복하려고 손을 딱 얹으니까 서운한 생각이 들어. 괘씸하고 미운 생각이 들어. 왜? 이놈은 혈기방장한 큰아들 이놈은 자기 넷째 어머니를 비라를 간통을 했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늙고 병들고 힘없을 때는 말을 못하다가 기도받으러 오니까 이 싸가지 없는 새끼 꺼져. 네가 네 애비의 침상을 더럽혔어. 성경에 싸가지 없는 새끼 꺼져 소리는 없어. 그런데 문맥상 그게 다 드러나. 3절부터 읽어봐. 시작. 그 아들을 미안하지만 축복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다고 내쫓았죠. 미안하지만 큰 아들이 버림받았어요. 둘째 셋째 이놈들은요 저주를 해버렸어요. 뭐 한다고? 왜? 여러분 디나 사건 때 세겜의 하물족 속을 사기쳐가지고 할례받게 만들어놓고 다 죽여버리죠. 읽어봐요. 그 다음 절 5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저주를 선포했죠. 그래 안 그래요? 자기 자식들이지만 미안하지만 축복한 게 아니요. 저주를 선포했어. 유다는 8절에 보니까 너는 큰 과실이 없으니까 너는 사자처럼 왕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은 누구 집 어느 지파에서 나왔어요? 유다 지파에서 나왔죠. 다윗 왕, 솔로몬 왕 모든 왕들이 유다 지파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야곱의 기도 한마디가 자식들의 운명을 다 바꿔놓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저는 어디에 관심이 가냐면 저주. 왜 저주에 관심이 가냐면 저희 집이 가난과 죽음의 저주의 공포가 있어. 옛날에는요 이런 얘기하면 안 통했어. 근데 지금은 병원에 가도요 가족력을 봐. 암에 걸린 집 조상들 당뇨 걸렸냐 정신병이냐 그대로 자식들에게 유전돼.
저주의 피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이번 주간에 듣고 이 조상들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김대성 목사의 말이면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면 한번 들어보라고. 정신 차리고 잡아요. 제가 저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거야. 궁금한 거야. 시므온 지파 먼저 보자고. 민수기 1장 23절 봐요. 민수기 1장 23절 정신 차리고 봐요. 민수기 1장 23절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시므온 지파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몇 명이요? 59,300명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저주받은 지파인데 억수로 번성했죠. 다른 지파하고 어깨에 나란히 동등하게 큰 차이 하나도 없이 번성하고 번성했더라고. 어? 저주받았어도 잘만 되네. 내 생각 여기에 머물렀어. 2차 인구조사를 또 해보자고. 26장 40년 지나서 2차 인구조사를 또 해요. 26장 찾았어요? 14절 봐요. 14절 시작. 큰 소리로. 몇 명이요? 세월이 지나면 늘어야 돼? 줄어야 돼? 에? 늘어도 크게 늘어야죠. 근데 3분의 1로 줄어들었어. 뭐 때문에 그럴까? 저주가 응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가 응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하면 자식을 못 낳고 낳으면 죽고 사고 나고 자꾸 줄어드니까 급격하게 줄어들어버려요. 결국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시므온 지파는 다 흩어져버리고 이름만 있지 사라져버려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저주는 4대까지 내려가고 축복은 1000대까지 내려간다고 그랬죠? 기억나죠? 축복은 1000대까지 내려가고 저주는 4대까지 내려간다고 그랬죠? 왜 4대까지밖에 안 내려가냐 누가 그러더라고. 더 내려갈 수가 없대. 다 죽어버렸어. 여러분 주님이 천국을 만드셨지만 지옥도 만드신 분이에요. 축복도 만드셨지만 저주도 만드셨어요. 에발산에 올라가고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축복과 저주를 따로 여섯 집밭씩 놓고 저주를 선포할 때 아멘하라고 그랬고 축복을 선포해도 아멘하라고 그랬어요. 분명하게 외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19절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그랬는데 이번 성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택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알아들어지기를 바라요. 그러면 시므온 지파 혼자 저주받았어요? 레위로 같이 받았어요? 두 지파가 같이 살인했잖아요. 같이 저주받았잖아요. 근데 저는 제 운명을 바꾼 게 바로 이거예요. 레위 지파. 잘 봐요. 레위 지파는 똑같이 저주 받았잖아요. 야곱의 저주 기억나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죠. 맞죠? 모든 이스라엘의 스승 랍비 모든 축복을 가진 사람이 레위 사람들이죠.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 세례 요한이 레위 사람이죠. 최초의 목사인 바나바가 레위 사람이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이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시므온 종족은 저주로 몰락했지만 레이 지파는 신약 시대까지 최고의 지파가 됐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면 바로 여기에 머무는 거예요. 레이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으면 나도 바꿀 수 있다. 어떻게 해서 레이가 바꿨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어. 모세가 십계명 돌비를 깨버리죠. 40일 금식해서 받은 십계명 돌비를 깨지죠. 왜 깨요?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십계명 돌비를 깨고 다시 올라가서 받은 게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이죠.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이 중요해요? 신명기 5장이 중요해요? 어떤 게 더 중요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미안하지만 출애굽기 20장 십계명하고 신명기 5장하고 다릅니다. 절대 똑같지 않아요. 잘 비교해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우리는 지금도 성경 찬송 앞뒤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을 십계명장이라고 가르친다고. 그걸 써놨어. 그러니까 안식일 교인들한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엿새 동안 창조의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너와 내 집에 있는 노비까지 다 쉬라고 써있잖아. 그래서 그 사람도 토요일 안식이 되는. 근데 하나님은 우상 숭배 죄 깨버리고 다시 주신 십계명은 신명기 5장은 엿새 동안 창조했기 때문에 쉬라고 안 했어요. 죄악된 애굽에서 구원해냈기 때문에 쉬라고 돼 있어요. 구원의 날은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대학에서 정식으로 4년 동안 행정학을 공부했어요. 저는 목사될 꿈을 가졌기 때문에 행정학은 저한테 취미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목회는 행정이니까 행정학을 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그래서 제가 행정학을 했는데 행정학을 공부하다 보면 그 안에 전공 필수 과목으로 법학이 들어가요. 법학, 개론, 원론, 총론까지 다 이수해야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공부했지만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단지 한 가지 남는 게 있다면 이거예요. 법 해석의 원리. 신법은 구법에 우선한다. 항상 세법이 우선이지. 옛날 법은 해석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이 맞지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이 아니잖아. 이걸 왜 간과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이 깨졌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유는 금송아지 때문에. 모세가 진노해서 그 십계명을 깨버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설 자는 내게로 와라.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설 자는 내게로 와라. 아무도 오지 않고 금송아지 섬길 때 레이 지파가 다 왔어요. 누구만 왔다고? 레이 자손만 다 왔어요. 칼을 뽑아라. 친척이고 누구고 아끼지 말고 금송아지 섬기는 사람은 다 죽여라. 레이 자손이 순종했어요. 다 와서 순종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오늘날 너에게 뭐를 내리시리라? 이 장면만 한번 펴봐요.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26절부터 봐요. 출애굽기 32장 26절부터 29절까지 보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보셔야 돼요. 읽어요. 시작.
자, 29절만 더 크게 시작. 그가 오늘날 너에게 뭐를 내리시리라? 복을 내리시리라. 확실히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쨍하고 해뜰 날이 온 거예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저주에서 완전히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야곱이 저주해놨잖아, 내일을.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열두 지파를 위한 또 축복 기도를 정식으로 합니다. 이게 모세의 기도. 출애굽기 저 신명기 33장 편. 신명기 33장. 모세가 죽기 전에 뭐 했다고 1절에 써 있어요? 모세가 죽기 전에 뭐 했어요? 1절 읽어. 시작. 지금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죠? 잘 봐요. 제일 먼저 7절에 누구에 대한 축복? 이제 유다의 동그라미 쳐놔. 성경책이 깨끗하다고 마음도 깨끗한 거 아니니까 한번 우리 도전해보자고. 7절은 누구를 축복했다고? 유다를 동그라미 쳐놔요. 8절은 누구를 축복했어요? 이게 유다 다음에 바로 레위를 축복해버렸죠. 맞죠? 그 다음에 12절에 누구를 축복했어요? 13절은 요셉을 축복했죠. 18절은 스불론. 18절 안에 자세히 보면 이사갈도 들어있죠. 그래 안 그래요? 스불론, 이사갈 동그라미 쳐요. 그 다음에 20절은 누구? 갓집하죠. 갓 축복했어요. 22절은 단, 23절, 24절 아세를 축복했죠. 한번 세어봐요. 몇 집한가? 동그라미 친 거. 동그라미 쳐놓은 거 몇 집하요? 누가 빠졌어요? 루벤은 6절을 봐봐. 그 싸가지 없어서 아버지 침상 더럽혀서 쫓겨난 사람 루벤도 한마디 해주죠. 너는 숫자가 줄어들지 않기 바란다고 했죠. 맞죠? 루벤은 간신히 들어있잖아. 근데 눈을 씻고 봐도 시몬이 없잖아. 축복의 반열에 들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주로 끝난 거예요. 하지만 레이는 확실하게 축복해서 12절에 누군지 레이 건들면 허리를 꺾어버린다고, 대를 끊어버린다고 그렇게 써놨죠. 도장 찍어버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감동시켜서 레이 지파는 확실하게 축복을 받았죠.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저를 보세요. 사람이 노력하고 착하고 몸부림치고 애쓴다고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데, 복은 축복권을 가진 하나님의 종의 기도를 통해서 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섬기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또 하나의 업무가 축복하는 일이야. 그 축복한 대로 인생이 판결나, 열리든 닫히든.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면 새겨. 신명기 21장 5절 펴봐요. 신명기 21장 찾았어요? 5절 읽어요. 시작. 큰 소리로 시작.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해놓고 또 나고서 했지. 또 하는 일이 뭐요?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뭐 된다? 판결된다고 그랬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하는 권세를 주셨어. 그래서 오늘 레위 지파 최초의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본문이 오늘 민수기 6장 22절에 얘기했죠. 최초의 제사장, 이것은 이 모세 다음에는 축복권을 누구한테 줬다고? 누구에게? 제사장. 최초의 제사장이 누구라고? 아론이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했죠. 이렇게 축복하라 하면서 축복권을 가르쳐 줘놓고 마지막 절에 뭐라고 써있어? 28절에 민수기 6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써있어? 28절에 그들이 축복한 사람, 제사장들이 축복한 사람에게 내가 복을 준다 그랬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 제사장이 축복한 사람에게 복을 준다고 돼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는 제사장이 누구요? 누가 뭐래도 절간에 있는 빡빡씨가 아니죠. 천주교의 신부도 아니죠. 누가 뭐래도 우리 안디옥교회는 박목사님이 축복권을 가진 제사장이라는 거 인정할 수 있죠. 누가 뭐래도 하나님 종이 축복권이 있어. 멍청한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하고 등 돌려. 신앙생활하면서 거역. 스스로 무덤을 파는 사람도 많아요. 축복의 판결권이 하나님의 종에게 있는데.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 그러면 그때 저는 자식을 잃고 우는 목사야. 한 목사가 애를 잃으니까요 비참하대요. 왜? 평소에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내가 찾아가서 붙잡아줘야 될 교인들이 날 찾아와서 날 위로한다고 한마디씩 해요. 한마디도 귀에 안 들어와요. 애를 잃은 슬픔보다 더 중요한 건 죽음에 과거에 가족들이 죽어간 그게 공포가 떠올라요.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를 찾아가서 축복 기도를 받지? 그럼 내가 목사인데 내가 내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하노라 그래? 이건 아닌 것 같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저를 자식보다 더 사랑해 주던 목사님이 계셨어. 그 목사님은 산기도 갈 때 꼭 나를 데리고 갔어. 부흥회 갈 때도 가방 들으라고 날 데리고 갔어. 근데 이분은 목회 핸디캡이 있어. 코를 잘 골아. 코를 잘 골아도 보통 잘 고는 게 아니야. 막 으르렁 쾅 막 천둥벼락 소리가 나는데 거기다 이빨까지 갈아요. 교회 안에 사택이 있었어요. 교인들이 무서워서 기도를 보대요. 그런데 그분의 인상이 진짜 무서워요. 눈은 시커멓고 눈자질 하얗고 눈동자는 하얗고 막 그런 사람 있어요. 막 이렇게 설교하다 눈이 마주치면요 소름 끼쳐요. 진짜 인상이 정말 고약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아무도 그 목사님 앞에 가지를 못해 무서워서. 그분 평생 교인들이 30명이 넘지도 않았어. 가족들이고 주로 그런데 목사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 주니까 교인들이 나한테 부탁해. 목사님한테 얘기 좀 해주래. 코 좀 그만 고르라고. 왜 목사님은 기도는 안 하시고 밤낮 코만 고냐고. 그래서 내가 선물도 사주고 나한테 밥 사주고 부탁해서 내가 갔어. 목사님하고 친하잖아. 나는 가서 목사님하고 부탁하려는데 무섭더라고. 세 번 갔다 말을 못하고 그냥 왔어. 왜 교인들이 말을 안 하냐고 난리야. 그래서 내가 편지를 썼어. 목사님 왜 기도는 안 하시고 혹은 날 그만 보십니까? 써가지고 강대상에다 앞전으로 박아놓고 그리고 나서 그 교회를 떠났어. 근데 내가 이 목사가 돼보니까요
알겠더라고. 자식 새끼들이 부모가 돼보기 전에 부모 마음 몰라. 부모가 날 사랑하니 안 사랑하니 해봐. 시집가서 애새끼 나봐야 알아. 그래 안 그래? 목사가 돼보기 전에는 목사를 평가하지 말으라고. 제가 목사가 돼보니까요 잠자면서도 성도를 향한 기도가 나와. 아버지 암흑의 장로 빨리 치료해 주세요. 암흑의 성도 빨리 회복시켜 주세요. 저 사업 좀 붙들어 주세요. 내가 목사가 돼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코 골면서도 기도했다는 걸 알았어. 진짜 그분은 자식들보다 나를 더 사랑했거든. 내가 그분 생각이 났어. 내가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축복기도를 뺏어야 되겠다. 내가 그 집 앞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어? 무서워서?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축복기도는. 왜 이렇게 갑자기 맛이 가서 더 크게 따라해요? 축복기도는 부자간에도 공짜가 없다.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할 때도 별미를 요구했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할 때도 별미를 요구했다. 내가 그 목사님을 감동시키는 예물을 가지고 가야 돼. 우리 집에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건 다 팔았어. 추석, 옛날에는 추석을 할부장사가 와서 도장 찍고 돈 받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몇 년 끌어서 산 장서 추석 다 중고서적에 가서 팔았어요. 청계천 가서. 결혼반지, 돌반지, 약혼반지 무슨 금 붙이는 거 다 팔았어요. 우리 집에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싹 팔았어요. 그때 돈 50만 원이면 지금 돈 5천만 원도 더 될 거예요. 그 돈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별미를 꺼내지도 못했어요. 쳐다도 안 봐. 목사님 해도 째려보고 벽만 보고 계세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진짜 무서운 분이더라고. 명절 때도 쫓아가고 생신 때도 쫓아가고. 제가요 만 3년을 쫓아갔어요. 아무리 두드려도 문도 안 열어줘. 놓고 와야 돼. 진짜 무서운 분이더라고. 그러고 그만큼 나를 미워해. 그래도 나는 축복을 뺏어야 되겠다. 만 3년째요 너무 바쁜 날이라 그분 집에 생신날 가야 되겠는데 하루 일정이 갈 수가 없어.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동트기 전에 과일 박스 어깨다 메고 꽃바구니 들고 그 집으로 갔어. 띵동하고 배를 누르니까 이분이 자기 자식들이 온 줄 알고 문을 열어주려고 잠옷바람으로 나왔다가 내가 딱 서 있으니까 이분이 울더라고.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네가 내 자식들보다 낫다 그래. 먼저 가서 감동시키면. 제가 드디어 봉투를 꺼냈어요. 그거 3년 동안 그거 지키는 싸움이 컸어요. 20만 원만 떼어서 빚 갚을까 쌀 팔까 그런 게 있었어요. 배고프고 힘드니까. 그 돈을 내놨어요. 목사님 제가 애써 만든 예물입니다. 야곱의 별미로 받으시고 제가 성경대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를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걸 받아들더니 몸 푹 떨더라고. 한참 동안 창 햇빛 이제 떠오르는 밝아오는 창을 바라보고 서 계시더니 날더러 무릎을 꿇어라 그래요. 제가 무릎 꿇었어요. 그분이 제 머리에 손을 얹더니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저주, 흑암과 어둠의 쓴 뿌리를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더니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을 명령하기 시작하는데 한 번도 그분은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데 확실하게 축복의 원리를 알고 계셨어요. 정확하게 기도를 해주더라고. 제가 그날 내내 떼굴떼굴 굴르고 울었어요. 얼마나 안쓰럽든지,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얼마나 좋든지요, 떼굴떼굴 불렀어요. 하나님 앞에 얘긴데요,
그때부터 제 인생은 열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학연, 지연 모든 관계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열려. 저는 87개국 회의 집회를 했고, 저는 영국 여왕의 만찬에도 참석했고, 폴란드 국왕의 만찬에도 참석했고, 저는 미국 백악관 영빈관에 잤어요. 사진 다 있어요. 공항에서 꽃다발을 받았어요. 군대 사열도 받았어요. 명예 박사기도 받았어요. 다 하나님이 부어줬어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열려지게 돼 있어요. 나는 이걸 몰랐어요.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친다고 복이 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축복하라. 제사장이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복이 있어요. 저는 그 하늘산 기도원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6천 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은행장 되신 분 때문에 앞에 앉혀놓고 이 설교를 했어요. 이 설교하고 참 많은 사건이 벌어졌네요. 차가 오도 빼도 박도 못하게 다 주차장처럼 완전히 다 엉켜버렸는데 사람들이 거기 그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서 걸어서 청평까지 대성리까지 걸어 내려가가지고 은행이 다 마비돼버렸어. 별미 찾는다고 줄 선 사람이 1200명이 넘어. 줄 선 사람 말이 1200명이죠 돌아서 산골짜기까지 연결되는. 나는 기도 안 한다. 본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 받아라. 너 아버지가 축복권이 있는데 왜 남의 애비 붙잡고 난리냐. 내가 거절하고 잠을 잤어요. 아침에 나가보니까 줄이 그대로 있어요.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무섭더라고요. 군중들이. 그래서 제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한 사람씩 한 100명쯤 기도하고요 화장실 가려고 일어섰는데 다리가 후두루둘 떨리고 머리가 빙 돌아요. 기도라는 게 기가 빨려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방송, 거기가 방송시설이 잘 돼 있어요. 여러분, 본교회 가서 받으십시오. 내 목사가 축복권이 있습니다. 왜 남의 입 붙잡고 이렇게 달리십니까? 제가 하소연해가지고 훑었어요. 1년 뒤에 제가 그 하늘산에 또 집회를 갔어요. 왕십리 암흑의 교회 권사래요. 울면서 내가 오기만을 여시고 보채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야. 날도로 왜 나를 그렇게 기다리셨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식당하는 친구랑 같이 왔는데 식당하는 친구는 기도받고 열려졌다고 춤추면서 간증하고 다니는데 자기 차례에 끊었대요. 그래서 그 별미를 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대.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기도원 같은 데가 쓸데없는 거 배워가지고 사람 피곤하게 한다고 11조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순종 잘하면 복 받는 거지 무슨 다른 그 딴 소리 하냐고 호통만 치고 기도도 안 해주고 별미는 안 돌려주더래. 울면서 나는 이렇게도 복이 없냐고.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삶으로 증언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인천에 가면 남동공단이라고 있어요. 이게 녹음되고 있고 다 촬영되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진실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하면 가니까. 알아들어요? 이름 대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인천에 남동공단이라고 있어요. 거기 남동제일교회라는 데 집회를 갔어요. 첫날 저녁에 권사님 한 분이 밥을 샀어요. 밥을 사는데 그 목사님 뭐라 한 줄 알아요? 우리 교회 건축을 크게 잘했어요. 우리 교회 건축을 하는데 3분의 2를 헌금하신 분입니다. 권사님을 가리키면서 3분의 2를 헌금할 정도면 혼자 다 한 거야. 거의 다. 그래 안 그래요?
권사님은 부자세요? 내가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날더러 목사님 저 모르세요? 나 언제 보셨어요? 목사님 하늘산 기도원에서 첫 번째 기도받은 여자인데요. 극성 중에 왕극성이에요. 저 빚으로 살던 마이너스 인생이었습니다. 목사님 기도받고 열려져서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증해서 자기가 열려졌기 때문에 성도들 앞에 간증해서 성도들이 김대성 목사님 모시고 부흥해야 된다고 건의해서 내가 오게 된 거래. 그래서 성도들이 적금 들고 개 들고 나오는 시간에 맞춰서 다 별미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고 자기도 기도 한 번 더 받으려고 준비하고 왔다는 거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파급 효과가 너무 놀라워. 대전시 연합집회를 하는 대전에, 대전이 큰 도시잖아요. 대전에서 연합집회를 하는데 이름도 저는 없는 그런 목사를 그 큰 집회 강사로 하니까 김대성 목사는 부인이 넷인데 지금 사는 여자도 다른 여자하고 살고 부인은 식물인간이고 뭐 부흥하면 교회가 갈라지고 돈만 빼가고 별 악성 루머가 다니고 누가 하기라고 왔다 그 연합회 총무가 날더러 목사님 강사로 모시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왜 나를 기어이 모셨어 그랬더니 목사님 하늘산 기도에서 목사님 기도받고 목회가 열렸습니다. 내가 느꼈기 삶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목사님을 목숨 걸고 모신 겁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려면 끝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더 크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능력에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축복의 증인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조금만 이야기할게요. 미국에 뉴욕 남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1년에 한 번씩 집회를 하곤 했어요. 여러 번 같은 교회를 집회 가다 보니까 교인들하고 이렇게 친해져. 거기 가면 누구든지 다 알아. 1년에 꼭 한 번씩 3월 첫 주는 뉴욕 남교회를 집회를 했어요. 가서 뉴욕 가서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금기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한국에서 뭐 했냐 물어보지 말아야 된대. 한국에서 뭐 하다 왔냐 물어보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시민권 있냐 이거 물어보지 말아야 된대 자기들끼리. 근데 뉴욕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죽지 못해 살고 돌아오지 못해 산대. 애국 나가 사는 사람들이 고달퍼요. 죽지 못해 살고 돌아오지 못해 산대. 미국의 꿈을 가지고 갔지만 열린 사람은 5%도 안 돼. 정말 힘들게 살아 교민들이. 그걸 내가 보고 아, 이 사람들에게 축복의 원리를 설교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 47살 먹은 박혜경이라는 사람이, 47살 먹은 처녀가 23살 꽃다운 나이에 미국 이민을 갔는데 혼기도 놓치고 직장도 미국 시민권이 없으니까 애들 과외하고 다니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다. 자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인데 술만 먹으면 교회 욕하고, 자기 오빠는 미국 감옥에 가 있어 마약 취급하다. 큰 오빠는. 둘째 오빠는 미국 정신병원에 가 있어. 미국 이민 가서 참 고통 속에 살던 이 박혜경이라는 여자가 자기 엄마를 찾아 엄마 엄마 우리 집 살았다. 엄마 가진 돈 다 달라고. 엄마 가진 돈 다 달라고 그러니까 자기 엄마는 시민권 내는 줄 알고 남의 식품 가게에서 일하는 엄마가 10,000불을 모아놓은 걸 주더래. 친구한테 가서 또 5,000불을 꾸고 자기가 가진 돈 5,000불을 동전까지 다 털어서 20,000불이면 그 당시에는 환율이 1,300원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600만 원이지. 이걸 박스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강대상에 써올리면 목사님 살려주세요. 목사님 기도받고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다. 갖다 올려놨어.
새벽부터 그렇게 올려놔서 어떻게 해요? 제가 기도해줬지. 사스라는 병으로 옛날에 비행기 타기 한참 힘들었던 시절이 있어요. 제가 전주 태평교회라고 태평성결교회에서 집회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때 한국에 왔어요. 전주까지 와서 목사님 축복의 증인 되고 싶어요. 목사님 축복에 대한 설교할 때 자기 이름 써주세요. 그러면서 금일봉을 가지고 선물 가지고 와서 증언하고 왔어요. 자기 오빠 감옥에서 나왔대요. 둘째 오빠 정신병원에서 완치돼서 나왔대요. 자기 아버지 예수 영접했대요. 자기네 미국 시민권 나와가지고 자기 미국 고등학교 정교사 시험에 합격했대요. 출근한 지 두 달 됐는데 한국계 독신주의 남편 만났대요. 독신주의 남편, 남자가 자기한테 프로포즈 해가지고 가을에 결혼 날짜 잡았대요. 이 정도면 간증할 만하잖아요. 이것은 나의, 이것은 나의 찬송도 못하나.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제가 설교를 제대로 하게 하려면 반응이 큰 소리라도 내야 돼. 박수 치면서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대청산 기도원이라고 있는데요, 대청댐 옆에 충청도. 제가 집회를 갔더니 신외숙이라는 여자분이 남편 죽고 사업하다 빚만 지고 기도원으로 도망갔대. 근데 제 말씀을 듣다가 이제는 살았다는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딸한테 가서 알바해가지고 모아놓은 돈 200만 원을 달라고 그랬대. 딸한테 무릎 꿇고 니에미가 목숨 걸고 갚아줄 테니 달라. 그 돈을 가지고 원장님한테 가서, 그 대청산 임현님 원장님한테 가서, 원장님 강사 목사님 기도 한번 받게 해주세요. 눈물로 사정해서 제가 끌려갔어요. 원장님도 하도 불러서 갔더니 그 얘기를 해요. 그 제가 기도해 줬어요. 1년 뒤에 그분이 와서 간증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자기를 부어줬는지. 주식에 투자해서 쓰레기 된 것이 떼돈 돼서 돌아오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 부어줘가지고 아파트 상가를 통째로 사가지고 축복받은 기념으로 교회를 세웠다. 그 교회 이름이 우리 교회 이름하고 똑같아. 지교회식으로 해달라고. 그 간증을 하면서 교회를 갔더니 아파트 상가를 통째로 사서 리모델링 안 해도 매덕 들었다고. 원장님, 그 대청산 원장님이 그 용문산 출신 수도사들이 목사 알기를 솔직히 우습게 하는데, 그 사건을 보고 와서 무릎을 꿇더라고. 자기 축복해달라고. 언니 수도사, 동생 수도사 다 데리고 기도받게 하고, 직원들 기도받게 하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저는 힘들게 축복을 뺏었어요. 저는 이삭이 흉년든 땅에서 백배나 거두고 마침내 거부가 됐다는 말을 붙잡습니다. 코로나 시대라고 안 되는 사람, 안 되지만 되는 사람은 됩니다. 더 잘 됩니다.
하나님 복 주시면 열려줍니다. 저는 저희 교회는 코로나 시대에 교회 중축했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 눈물로 감사하고 오늘 발표하는데 저는 이리 왔습니다. 박 목사님 영권에 밀려서 끌려온 거지 솔직히 올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에 저는 기도원 세 군데가 목회를 하고 기도원 사역을 했는데 코로나 시대에 기도원이 여섯 개가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열려지고 기도원을 다니면서 순례하면서 돌면서 기도하는 팀들도 하나님 여기저기 전국에서 막 목사님들, 막 성도들 처음에는 15인승으로 돌다가 25인승으로 돌다가 45인승으로 돌게 돼. 하나님의 역사가 더 열려지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열려지게 돼 있어요. 저희가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성막 수양관을 권장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 성막 수양관을 우리 교회에서 사자고 그래요. 싸게 나왔다고 그 당시에. 그래서 내가 안 산다고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목사님이 사면 길은 열려지잖아요. 그 소리가 기분이 좋더라고. 목사님 사면 길은 열려지잖아요. 뭔 소리예요? 남경산 기도원도 목사님 사시고 나서 길 뚫리는 우리가 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수양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짓고 나니까 길이 다 뚫렸잖아요. 그 목사님 사면 뚫리는데 뭘 걱정. 알았다 삽시다. 그걸 사놓고 잊어버렸는데 그것도 이번에 기도원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서 역사를 하나님 하시는데 저희 기도원 중에 제일 그래도 우리 교회가 가깝고 서울 수도권이니까 제일 빨리 열려져 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되는 사람은 어디나 돼요. 시대를 탓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내가 복둥이가 되면 돼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을 사람만 아멘 해봐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가 나를 축복하기 전에 놓지 않겠다고 매달리는 장면을 기억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축복을 뺏어야 돼요.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봐요. 두 손 높이 들어봐요. 무릎 꿇기 힘드니까 지금 의자라 손 들게 한 거예요. 일어서서 하나님 이번 성회에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내 운명을 한번 바꿔 주옵소서. 아멘 좀 크게 해요.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내 운명을 바꿔 주옵소서. 정말 이렇게 살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짧은 인생 무너질 수 없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축복의 반열에 내가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뺏길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반열에 들어가야지 시몬처럼 없어져서는 안 돼요. 흑암과 저주가 계속 내려와서는 안 돼요. 뺏어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 성회가 축복성회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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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삶이 열려지게 하소서. 인생이 열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생이 바뀌어지게 하소서. 더 뜨겁게 기도, 더 간절히 기도하소서.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왔어요. 나를 축복해 주소서. 내 운명과 내 삶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내 삶이 새롭게 바뀌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두 번 살 수 없는 인생인데 이렇게 무너질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내 인생을 새롭게 삶을 새롭게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앉으세요. 일산에 신광교회라고 하는데 붕회를 갔어요. 통합집교회예요. 일산. 일산 신광교회 집회를 갔는데 제가 그랬어요. 진짜 이 말씀이 믿어져서 축복을 빼앗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만 뛰어나오라고. 그럼 내가 한번 축복해 주겠는데 그냥 나오지 말고 축복기도는 공짜가 없으니까 감동이 온 대로 별미를 오늘 못 드려도 내일 드리겠다고라도 써서라도 갖고 나오라고. 어떤 여자가 튀어나왔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그 교회 여전도사야. 그 내가 축복기도 해줬어요. 자 봐요. 4년 뒤에 제가 그 교회 또 집회를 갔어요. 그 교회 건축 집회하러 갔어요. 건축 집회한다고 갔는데 그 부목사 한 분이 나 숙소까지 태워다주고 태우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지난번에 오셨을 때 여전사님이 튀어나가가지고 기도받아갖고 담임 목사님한테 혼났어요. 직원들 모아놓고 그런 거 여전사가 주책머리 없이 제일 먼저 튀어나가냐고. 성도들이 기도하게 해야지. 그렇게 혼났대. 그래서 왕따 됐대. 왕따. 그런데 이번 목사님 오셔서 붕회할 때 그분이 20억 헌금을 했습니다. 그분이 제일 크게 열렸습니다. 은혜가 되더라고. 제가 이름 대고 얘기한 거예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은 입에 말에 있지 않아요. 뺏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빛골 응답기도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집회하면서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신사 조만하신 분이, 얌지게 생긴 신사 한 분이 날 이렇게 나오는데 내 발목을 붙잡더니, 목사님 저 기도원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습니다. 하지만 내일 이 헌금을 갖다 올릴 테니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 발목을 붙잡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그분이 송정제일교회 장로님이었어요. 그분 때문에 제가 그 교회 100주년 집회와 몇 번 집회를 했죠. 그 박관선 목사님 계실 때 그분 소개로. 그분이 울면서, 목사님 제가 아들 둘 미국에 유학 갔는데 며느리 둘까지 해서 넷이나 아니라고 몇 천만 원씩 보내야 되는데 도리어 자식들 다 열려져서 돈도 보내주게 되고 제가 생각도 못했는데 1851조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찾아와서 울든지. 그분 덕택에 또 남경산 기도원 인수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어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도움을 주고 싶어도 열려야 주지.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요. 그러나 축복받을 기회는 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증언하고 싶은 얘기를 10분의 1도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 성회는 축복의 성회가 되기를 바라고. 왜? 시대가 어두우니까. 이 시대 속에서도 가이오 같은 장로가 나와야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축복이 열려져야 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줘야지. 맨날 빈들의 마른 풀처럼 시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을 바꿉시다. 시험 들지 말고 빼앗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하고 한번 도전합시다. 도전합시다.